마루! 마루! 마루야! 가자! 마루야! 마루야. 새끼 한 마리 죽었어. 왜? 새끼. 왜요? 차에 걸려서 식전에 죽었는데 왜? 새끼, 우유구 새끼. 차에 걸려서. 어떡해. 그 시말 있었지, 새끼 아마. 네네. 식전에 나와보, 저기 있는 데서 차에 걸려 죽었어. 내가 그러잖아. 고양이 고집이. 고양이는 여기서 올라가고 차를 이렇게 내려오면 죽어도 그리 올라가. 그래서 차한테 애미도 그렇게 잘 갈려주고. 근데 이 고양이가 올라가다가 차가 여기 내려오면 빡 가가지고 여기 냅다면 안 갈려주는 건데, 이건 올라가고 차는 데로 이렇게 갈려주는 거예요. 직전에 새벽에 나올 땐 저기 죽었잖아. 죽어있던 거 발견하셨어요? 어. 아, 그 새끼 봤어, 내버렸어. 새끼 어떻게 했어요? 내버렸어, 이제 비닐봉대에 대해서 싸서. 그거 어떻게 보면 진양했습니다. 그 애미 얘가 봤어요? 봤지. 엄마 봤어요? 응. 거기 저기 죽었는데 애미는 나와서 요 복판에 가서 뭐. 바라보고만 있어요? 어. 그럼 어떻게 가? 그렇지. 응. 아. 너무 잘 죽었는데. 마지막 날에 팔팔 뛰어 나는 동네에 가서 죽었는데 애미는 요 복판에 가서 바라보고. 애미는 여기서 바르다고 우리 뽀먹고 바르다고 그때 저거 요거 와서 직접 해야 한다. 두 마리 고양이 고집이 굉장히 심해요. 왜냐면 사람이 한번 새끼 있는지 나서 이렇게 뒤다봤다면 그 새끼는 그 자리에 안 둬. 입으로 재미있다 그 여행이요. 딴 사람이 본 사람만 고양이가 봤다면 알바 보는 애미들다. 애 상태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? 그럼 상태가 막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싹 그냥 아 안타깝네. 우리가 뭐 식전에 나와도 그러니까 아 우리야 보루야, 괜찮아, 애기 고양이 별로 갔을 거야.
괜찮아. 힘내. 보루야, 나머지 애기 두 마리 잘 키워야 돼, 알았지? 차 조심시키고. 보루야, 보루야, 맘마 먹어, 알았지? 이따가 밤에 보자. 보루야, 보루야, 보루, 힘내.